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서정진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최윤석 고문님을 비롯한 당의 고문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선거운동 모두 반갑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소병철 화이팅! 소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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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바람도 반갑습니다. 저는 소병철 든든캠프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는 오학은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아이들은 집에 있고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도 못 가고 식당들은 손님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조만한 중소기업들은 직원들을 해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 위대한 순천 시민들께서는 정부의 방역 대책에 묵묵히 협조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세계적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개혁적인 입법의 완성과 남북평화통일, 그리고 민생경제 살리기 등 수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을 통해서 국민에게 문민통제를 받을 수 있는 검찰 개혁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소병철 후보께서는 검사 공직생활 30년을 하시고 70년 검찰 고위직 인사 중에서 유일하게 청구한 내용을 받지 않으려고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농협대학교 순천대학교에서 6년 동안 후학을 양성하셨고, 또 순천대학교에서는 강요를 받지 않고 오히려 사제를 보태서 순천대학교 발전기금으로 돈을 내시면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순천사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신 자랑스러운 후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지금 순천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분열과 반목의 세월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자치분권 시대에 순천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화합하고 단결하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을 순천 시민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분열과 반목이 심한 지역에서는 결코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께서는 하나된 순천, 화합된 순천을 위해서 민주당 후보로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실정과 하나된 순천을 위해서 힘있는 집권여당 소병철 후보를 도와달라고, 지지해달라고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도 도의회에서 의정생활을 해보지만은 실질적으로 힘있는 집권여당 후보가 아니면 무소속 후보거나 군소정당의 후보는 설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상임위 배정 과정부터 예산 편성까지 집권 여당 후보만이 제대로 힘을 쓸 수 있고 우리 순천 지역을 위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순천도 그렇게 시민들께서 갈망하는 동남권 의과대학 유치,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들, 개발의 희망들, 장애인, 노인, 아동,
어려운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복지, 농업 농촌 문제 해결 등 수많은 현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순천은 10년 동안 김선동, 이해정현 의원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시장과 국회의원의 소속이 틀리고 시도원 소속이 틀려서 지역 발전에 크게 보탬이 안 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번에야말로 국회의원, 시장, 시도원 한 팀이 돼서 민주당이 한 팀이 돼서 순천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역사의 발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민주당 후보 소명진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소명진 후보는 순천에 내려온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접촉도 한계가 있고 너무너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지도도 약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서병철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지 않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많은 순천 시민 여러분께 서병철 후보와 함께 4월 15일 날 순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이 지역 시의회이신 시의회 운영위원장 우리 허유인 운영위원장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도의에서 열심히 하신 우리 오학은 도의원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 지난 10년간 순천 시민들의 일꾼으로 열심히 했던 하유인 의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식당에 가면 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택시를 타면 관광객이 없다고 택시 기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놓고 택시를 주로 타고 다닙니다. 우리 민주당이 그나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얼마나 대응을 잘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가 주목하는 코로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면 4월 15일 여러분은 일반 서병철 후보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난 10년간 허윤이가 잘했다면 서병철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지난 2년간 김미연 의원이 열심히 하는 똑순이 의원이 잘했다면 믿고 서병철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는 검찰 개혁을 완성할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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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순천의 후보! 민주당 1번 서병철 후보 맞지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면 1번 서병철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검찰개혁을 이룩해서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고 싶다면 1번 서병철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시의회는 우리 서정진 의장님과 24명의 의원들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4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 순천이 다시 한번 도약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 결정은 기호 1번 민주당 서병철 후보 맞지요? 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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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병철 후보님 공약 중에 한 가지가 2023년 정원박람회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입니다. 2013년 정원박람회 할 때 여수는 특별법으로 인해서 예산도 몇십조 받고 일도 쉽게 했습니다. 우리 정원박람회 어렵게 했습니다. 맞죠? 예산도 제일 처음에는 몇천억이 나가다가 2,455억입니다. 2020년 우리 정원박람회 예산 485억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특별법 제정해서 서병철이 국회에 보내서 특별법 제정해서 우리 2016년 정원박람회보다 더 멋지고 알찬 정원박람회를 만듭시다. 그렇게 할 거죠? 예.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허유인 시의회 운영위원장님, 지역구가 여기 덕현동, 조곡동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올렸습니다. 또 우리 덕현 조곡의 일제라는 시의원이시죠. 우리 김미연 시의원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덕현 조곡동에 선거구를 둔 김미연입니다. 선거는 과거에서 미래를 선택하는 주권 행사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해보고 미래를 위한 선택, 기호 1번 서병철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병철 후보에게 동의하십니까? 힘 있는 후보, 여당 후보를 국회로 보내야만이 순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순천 지역 발전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서병철 후보에게 힘과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우리 순천시는 10년간 한 번도 민주당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전원의 기회이며 힘있는 여당 후보 서병철 후보에게 힘을 주신다 그러면 순천은 발전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인 우리 허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박람회 485 이것 가지고 힘듭니다. 예산 폭탄이 필요합니다. 며칠 전 저는 주민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곽양은 20만원씩 주는데 오른 순천시는 왜 돈을 주지 않고 마스크도 보급을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재정 자립도가 높은 광양시는 60%에 달합니다. 우리 순천은 20% 미만입니다. 그래서 더욱 순천시 발전을 위해 힘있는 여당 후보 서병철 후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4월 15일 선거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힘있는 후보 서병철 후보를 지지해서 꼭 국회로 보내 우리 순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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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병철!
후보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거의 도착할 즈음입니다. 이어서 우리 순천의 자랑스러운 박희정 시의원님 오셔서 여러분께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박희정님 빨리 오시고. 자, 우리 소명철의 뜨거운 승리를 환호하면서 우리 박희정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미래대표 시의원 박혜정입니다. 오는 4월 15일은 순천시의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순천시장을 뽑는 날이 아닙니다. 순천시가 키운 사람이 사람보다 고향 순천시를 키울 사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를 뽑아주십시오. 민주당이 영입한 인재 소병철 후보를 뽑아야 순천의 의대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후보를 뽑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후보를 뽑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정운영이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기호 1번 민주당 소병철 후보를 뽑아주셔야 국회에서 힘있게 순천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항소 같은 듬직함과 추진력을 갖춘 소병철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예산 보따리를 가득 싣고 오실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순천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뽑아 순천 발전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희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후보님이 아직 도착 안 하셨는데 정말 우리 정의로운 의회,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시죠. 우리 서정진 의장님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순천시 의장 서정진입니다.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세장을 찾아주신 많은 순천 시민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좀 전에 오학원 도의원 허유인 운영위원장 김미연 의원님, 박혜정 의원님께서 주옥같은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3선 의원했고 그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자랑삼아 거울삼아 의장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3선하면서 국회의원 선거를 이번에 네 번째 치르고 있습니다. 네 번 치르면서 세 번 동안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는 소병철 후보자를 선택해 주셔서 검찰 개혁을 넘어서 국회 개혁까지 이룰 수 있는 훌륭한 국회의원으로 키워주셔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이 4월 15일 선거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순천에서 꼭 당선시켜서 순천 시민의 자존심과 국민들을 지켜낼 수 있는 훌륭한 국회의원으로 키워야 합니다. 권리당원 일반 시민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전략공천을 했겠냐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상대 후보다 다 훌륭합니다. 칭찬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집권 여당인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문재인 정권을 지켜내서 국민 주권과 우리 시민들의 주권을 함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소병철 후보를 4월 15일에 꼭 선택해 주셔서 훌륭한 국회의원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껏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님들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늘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청년복지, 저희가 집권당인 소병철 후보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시도원들이 힘껏 돕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병철 후보자가 굳건하게 국회의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지름길 4월 15일 날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정과제가 원활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순천 시민들이 힘 모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배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서정진 시의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왕조 일동 서면 최명배 시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왕조 일동 서면 시의원 최병배 의원입니다. 이번 4월 15일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족의 정기가 달려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개혁완수,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번 선거에 달려있습니다. 힘있는 여당 후보 소병철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꼭 선택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선택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 주시고 지방의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순천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국난을 이겨내고 순천의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소병철 후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십시오. 주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특정인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이 주인인 걸로 검찰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 직함이 소병철 후보를 바로 잡겠습니다. 순천 시민은 코로나도 전혀 오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예, 순천 시민은 이만큼 당당합니다. 4.15 총선에서 정말 힘있는 여당 후보 소병철 후보로 우리가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민 여러분께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소병철 끝났어요? 예. 아 벌써 아 우리 최병배 의원님 한 10분 한 줄 알았더니 아 더 할까요? 아 네, 됐습니다. 아니, 다른 분을 위해서, 다른 분을 위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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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말 일자라는 최병배 의원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예, 사실 그 우리 이런 유세 현장이 옛날 과거에 보면은 지지 참여 연설하신 분들은 막 악을 쓰고 함께 하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박수치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요즘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같이 공유하고 같이 축제를 느끼는 마음으로 또 이번께 우리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이렇게 인사 말씀도 들어보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모습 보니까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자리는 제가 지역구가 왕조일동 3명이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우리 지역에 자랑스러운 시의원님만 모시게 됩니다. 우리 장숙희 시의원님 오셔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들에게 이번 선거 임하는 소병철 후보님과 민주당 시도 의원들의 각오, 마음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우리 장숙희 시의원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순천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낮 시간 정말 피곤하시기도 하고 너무 덥기도 한데 소병철 후보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유세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순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들은 4월 15일 정말 중요한 선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병철 후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남 순천시 해룡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중앙동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동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천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주 1고 그리고 서울대를 갔습니다. 꼭 순천에 있어야만 인재입니까? 이런 인재들은 서울에 가서 정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귀한 분들을 우리가 영입해서 영입 인재 4호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천 시민이 우리 순천이 낳은 아들입니다. 순천에 대한 고향의 사랑이 정말 지극하십니다. 그래서 순천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순천의 후학의 학교에 또는 후배의 양성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순천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순천대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우리 농민을 위한 농협 연구도 많이 하셨습니다. 어찌 여러분들 정말 소병철 후보가 생소하다고들 하십니다. 그러나 순천에서 생활은 하지 않으셨지만 늘 고향이기에 늘 생각을 하고 계시고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구초심이라는 말씀 들으셨죠? 여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고향에 두고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의 고향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깊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검찰 개혁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흔드는 자들을 심판하고 문재인 정권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순천 시민들은 분명하게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10년 동안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고 민주당 대통령에, 민주당 도지사에, 민주당 시장에, 민주당 시도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이제는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월 15일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호 1번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장석기 의원님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돼가고 있으니까 좀 지루하시기도 하시죠. 근데 후보님이 도사 일정을 끝내고 좀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시면은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당 후보님께서 같이 악수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의견도 듣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서면 왕조 1동 남정호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띄우십시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인사도 묻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저는 도시건설위원장 남정옥입니다. 내장동 상가 주민 여러분 휴일 쉬고 계시는데 소란을 떨기 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4월 15일은 순천시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시킨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금 야당의 발목을 잡고서 허구한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우리 훌륭하시고 능력있는 소병철, 우리 더불어민주당 교 1번 소병철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제 언론, 그 다음에 검찰개혁, 언론, 그 다음에 일제청산,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수가 훨씬 많아서 모든 것을 개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촛불혁명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순천 시민이 더 이상 우롱받지 않는 그런
순천시 유대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순천 시민이 촛불을 껐다는 이러한 소식을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소병철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셔서 순천 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도원 앞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순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악 들었어요. 아, 오늘 자랑스러운 소방청 후보께서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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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하십니다. 소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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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민주당 소병철입니다. 황소일꾼 소병철입니다. 우리 순천 시민은 위대합니다. 여러분께서 문재인 대통령 뽑아주셨습니다. 민주당 호남 정권 여러분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든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께서 일으켜 세우신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기호 1번 황소일꾼 소병철, 이제 10년 동안 우리 민주당 순천 시민을 위하여 기다려 왔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10년 짝사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손 한번 잡아주시기를 눈물 흘리며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겁니다. 낡은 정체를 부셔버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께서 10년 동안 채찍질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힘을 모아서 순천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 소병철, 기호 1번 민주당 황소일꾼 소병철, 여러분과 함께 순천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민주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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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시도 의원님들 전부 민주당입니다. 시장님도 민주당입니다. 뭔가가 빠졌습니다. 국회의원이 빠진 겁니다. 중앙에서 예산 돈자루 예산 폭탄 가지고 올 국회의원이 없었습니다. 누가 손해본 겁니까?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들이 손해봤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낡은 정치, 낡은 인물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극복하고 계십니다. 유럽도 미국도 우리나라에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까, 여러분. 우리 순천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국회의원 한 명 뽑는 선거로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이번 선거는 민주당 정권이
대한민국을 구해내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투표에서 4월 10일 날, 4월 15일 날 여기 기호 1번 민주당을 찍어 주시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 낼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 때마다 대한민국을 구해내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전국 최다 득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순천 시민의 분연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호 1번 민주당 소병철은 황소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의과대학 설치, 여순특별법, 좋은 일자리 모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누가 만들겠습니까? 힘있는 여당 후보 기호 1번 민주당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은 검찰 때문에 홍역을 치렀습니다. TV만 켜면 누구를 구속하고, TV만 켜면 어디를 압수수색하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검찰 여러분 그대로 두시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하러 다니면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검찰을 개혁해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준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우리 순천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에 손님이 없습니다. 우리 상인 여러분들의 짖는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 가게마다, 여기 지금 많은 가게가 있습니다만은 가게마다 손님이 떨어집니다. 우리 젊은 동생들, 아들, 딸들 지금 취업하는데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해결해냅니까? 힘있는 민주당 후보 기호 1번 소병철만이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소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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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10년 동안 우리 순천 시민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눈물 흘리며 기다려왔습니다. 힘을 축적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부려먹으셔야 됩니다. 기호 1번 민주당 황소일꾼 소병철을 여러분이 마음껏 부려먹으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 같이 있는 시도원들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당 시장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돈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순천사회 대립하고 갈등했던 것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그대로 두시렵니까? 힘있는 민주당 후보 내려와서 우리 저기 지나가는 우리 젊은 동생들, 젊은 아들, 딸들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오. 새로운 역사는 여러분 반드시 진통이 따릅니다. 새로운 역사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진통과 아픔을 우리가 돌파해내면 우리 앞에는 빛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에 정실, 자주 보던 익숙함 이런 것 다 무시하십시오. 오로지 대한민국의 미래, 순천의 장래 이것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저기 지금 다니는 우리 택시 사장님들 대부분 빈차입니다.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순천에서 태어났고 순천에서 자랐기 때문에 순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순천 성동초등학교, 순천중학교 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랫장터에서 기름빵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장사하시는 분들의 힘든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제가 바로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입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집이 고등학교 때 부도가 나서 저도 시골에 내려가서 돼지 키웠습니다. 순천 지역 제1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입주 아르바이트하고 사립도서실에서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폐병도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장 과정을 겪은 순천의 아들이 바로 기호 1번 소명철입니다. 여러분, 소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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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누구보다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염원하시는 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빈차로 돌아다니는 택시 기사님들 원하시는 사항 크게 두 가지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 반드시 설치해 낼 것입니다. 대중교통법, 우리 MB 정권 때 거부권 행사했던 법입니다. 반드시 통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힘있는 민주당, 기호 1번 민주당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저는 제 목숨과 제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모든 것을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세력과 힘을 합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순천의 수건 사업인 여순특별법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주도의 4.3특별법 만들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을 반대당에서 어떻게 발목 잡고 늘어졌는지. 그러나 민주당은 돌파해 냈습니다. 우리 여순특별법 쉽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호 1번 민주당은 우리가 힘을 합치면 돌파해 낼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개혁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그건 오로지 민주당만이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4월 10일 날, 4월 15일 날 투표장에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왜냐?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입니다. TV에 나오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하루하루 초췌한 모습입니다. 길거리에 시장에서 만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저에게 손잡고 부탁하셨습니다. 서울 가서 문재인 대통령님 지켜달라고. 저는 여러분이 우리 기호 1번 민주당을 찍어주시면 저는 순천 시민 여러분의 지킴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지켜낼 것입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전관예우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제가 달려간 첫 번째 직장은 농촌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농협대학교였습니다. 우리 농촌 얼마나 힘듭니까? 4차 산업혁명의 물길 속에서 농사지어도 제대로 농산물 가격 받지 못합니다. 조금만 풍년이 들어도 가격이 폭락합니다. 이런 농촌을 위해서 저는 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2, 제3의 상록수가 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농민신문에도 제가 우리 농촌에는 제2, 제3의 상록수가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제가 여러분 또 순천대학에 와서 6년 동안 봉사한 이유는 우리 순천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우리 젊은 아들, 딸들, 우리 젊은 동생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천대학에 와서 재정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총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강의하고 했습니다. 저는 순천대학도 여러분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봉전 지어버렸습니다. 예, 소명철 한번 하겠습니다. 소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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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해룡면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 자존심 상한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평생 본적이 해룡면 월전리 57번지입니다.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저는 호적세탁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도 검사라는 딱지가 붙었어도 꿋꿋하게 이겨냈습니다. 저를 보고 누가 권위주의 정부 시대 때 검사장 고검장했다고 혜택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저에게 제 가슴에 어떤 피멍이 들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오로지 일만 했기 때문에 검찰에 있을 때 제 별명이 오죽하면 소였습니다.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노력해야지 겨우 어깨를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순천의 동생들에게 그런 미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남들 하는 만큼만 했을 때 똑같이 대우받는 우리 순천 동생들, 그런 동생들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기호 1번 민주당 소병철입니다. 황소일꾼 소병철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기다린 우리 민주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한숨 지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동생, 친구, 그 한숨 소리는 저희들에게 피눈물로 나타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민주당 시도 의원들 그 한마디 한마디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서울에서 예산 내려오기만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예산 돈자루, 예산 폭탄 들고 와서 순천에 드리면 우리 시장님, 우리 시도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골목골목 나누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누가 합니까? 오로지 힘 있는 우리 민주당 기호 1번 소병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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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 저는 순천 토박이입니다. 제 고향이 순천이라는 것을 제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영입인재 기자회견 때 기자들이 제 고향 순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고향 순천을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뛴다고 했습니다. 순천은 저에게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기호 1번 민주당 황소일꾼 소병철, 순천을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박수! 그래서 저는 해룡면도 제 고향, 평생 본적지 제 고향을 반드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하면서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가슴 아프지만 저는 생명을 건 것입니다. 만약에 순천을 찾아오지 못하면 저는 기꺼이 사망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병철, 그렇게 나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수 정권 때 탄압받아서 암까지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이렇듯이 해룡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앞에 해룡면을 순천의 자랑스러운 한 부분으로 갖다 바치겠습니다. 소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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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순천에는 너무나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호 1번 황소일꾼 서병철과 여기 있는 우리 시도의원들, 시장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과대학 유치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말로만 의과대학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이낙연 우리 상임선대위원장 오셨을 때 인근에 있는 후보들 4명이 모두 모여서 협약식을 했습니다. 우리 순천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여러분, 힘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선거철로 한창 바쁜데 나무 선거구에 가서 서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힘있는 민주당 일꾼인 것입니다. 기호 1번 민주당 황소일꾼 소병철은 이 힘을 오로지 우리 순천시민을 위해서 불태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병철!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저는 며칠 전 4월 3일 날 제주 4.3 사건 기념일 날 아침 새벽에 팔마체육관 안에 있는 여순 위령탑에 가서 참배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선거 중이라 10분, 20분이 아깝지만 그 시간은 저에게 오히려 기꺼이 소중하게 바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위령탑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한목 의원님과 우리 여순사건특별법 특위위원장이신 우리 우한목 의원님과 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구호로만 4.3특별법 만들듯이 여순특별법 만든다고 누구든 말을 못합니까?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저는 여수 국회의원 후보자 두 분, 광양 후보자 한 분 모셔놓고 우리가 여순 사건 특별법 명예회복시켜드리고 진상조사하고 적절한 보상하자, 이 법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4월 3일 날 저는 위령탑 앞에서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특별법 제정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민의 가슴속에 있는 응어리 씻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모시고 내려올 생각입니다. 박수! 소병철! 물 좀 드시라고 다시 한번! 소병철!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롭기 한량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기호 1번 황소일꾼이 아니면 누가 모셔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병철!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이 문재인 대통령 손잡고 순천에 내려온다는 것,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순천 토박이 저 소병철, 기호 1번 민주당 황소일꾼 소병철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위대하신 순천 시민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투표는 자주 얼굴 봤다고, 정들었다고, 친하다고 찍는 선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선거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여기 지금 가고 있는 우리 어린 동생들, 우리 자식들, 여러분의 한 표가 구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4월 10일 날, 4월 15일 날 투표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투표장에 달려가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달려가 주십시오. 특히나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전국 최고 득표율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우리 순천 지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최고 득표율로 뽑은 순천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대통령 우리가 만들었다. 지키는 것도 우리가 지킨다. 기호 1번 민주당을 찍겠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소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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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순천 사회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낡은 질서를 깨부셔야 합니다. 힘있는 여당 후보 기호 1번 소병철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낡은 정치를 부셔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기호 1번 힘있는 여당 후보 황소일꾼 소병철을 여러분께서 부려 먹으셔야 됩니다. 소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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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순천에서 태어났고 순천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할아버님, 어머님 모두 순천 땅에 묻혀 계십니다. 제가 바로 순천의 흙이고 순천의 물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고 있는 순천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 순천에서 태어난 순천 토박이 황소일꾼 소병철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여러분에게 절대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비축되어 있는 에너지 힘 황소일꾼의 힘을 여러분을 위해서 불태우게 이번에 기호 1번 민주당 소병철 찍어주시렵니까? 소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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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주의 정부 시절 눈물 흘리면서 밤에 된장찌개 한 그릇 먹고 밤을 새웠습니다. 주말에 가족들 도외시하고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검사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검사장, 고검장 했다고 제가 어떻게 검사 생활을 했는지 알기만 한다면 피눈물을 흘릴 사람들입니다. 우리 동생들에게, 우리 순천의 젊은이들에게 그런 날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남들만큼만 해도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고통받았던 저입니다. 누구보다 힘든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 퇴임 후에 한 일이 인재양성, 인재양성, 오로지 인재양성에 매진했던 겁니다. 이제 저는 방향을 돌려서 우리 순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번에 기호 1번 소병철을 뽑아주시면 모든 낡은 정치를 걷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모두 다 낡은 것에 도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들은 편안한 현실 안주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분들은 일생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혹자는 소병철 삶을 알지 못한 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에 출마하면서
제 걸어온 길을 써서 우리 언론인들께 드렸습니다. 한치의 글도 거짓말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유복하게 자라다가 저희 집 부도 났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어려운 분들 위해서 후원하시는 것 보고 자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체력장 연습하다 척추뼈가 다쳤습니다. 저는 배니어판 위에서 1년 동안 드러내서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 소병철 우리 순천 시민을 위해서 불굴의 의지로 전진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극복해 낼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당입니다. 반대당 어떻습니까? 현실에 안주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는 곧 죽음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변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 소병철, 저도 현실 안주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변호사 개업해서 돈 벌고 그걸로 좋은 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화와 도전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순천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문턱 앞에서 힘들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4월 10일 날, 4월 15일 날 기호 1번 민주당 황소일꾼 소병철을 찍어주시면 여러분이 저의 손을 붙들고 문턱을 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황소처럼 달려나갈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순천 시민, 순천의 발전, 시장에서 눈물 흘리시는 우리 할머니, 어머님, 동생, 친구를 위해서 두려움 없이 달려나갈 것입니다. 저는 배니어판에 1년 동안 대소변 받아냈지만 이겨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턱만 넘게 해주시면 저는 순천 정치 역사상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함께 저와 함께 우리 민주당과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소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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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들 장시간 너무 서 계시는 것 힘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인물, 새로운 역사, 새로운 순천, 여러분 기호 1번 황소일꾼 소병철에게 맡겨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반드시 새로운 역사, 멋진 순천,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순천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10년 기다린 민주당, 이번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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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랑스러운 소병철 후보께서 반드시